사실 첫 번째 운동을 스쿼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살짝 밑밥 까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밑밥을 딱 깔아놔야 사람들이 이거 저것밖에 안 하는데 힘들어 약간 이런 거를 면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까 스쿼트 3세트 하고 데드리프트 하는 거라서 힘드네요. 마치 가방에 샤넬 마크 박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이거 엘리코 마크 말고 다른 마크 박힌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다른 브랜드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른 브랜드를 사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브랜드 값을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비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거 평생 한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비싸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한국은 너무 비싸다. 제가 약간 음알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유튜브에다가 쇠질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뭐 이런 걸 검색합니다. 항상 이 잽잽님의 초인적인 힘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 이 노래를 항상 듣습니다. 이거 아마 조회수 1만원 제가 올렸을 겁니다. 그 정도요? 네, 맨날 이것만 듣습니다. 이번에 조금 루틴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정지 데드리프트를 이번 루틴에 새로 넣었는데 정지 데드리프트를 몇 개 해야 될지 감이 없어가지고 일단 한 5개를 넣었는데 와 5개 너무 많네. 어렵죠. 왜냐면 데드리프트가 하나의 연속된 동작이라면 그거의 관성을 좀 줄이려고 한번 끊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빡 쓰는 건데 힘을 빡 쓰지 못하게 빡 쓰게끔 약간 박자를 한 박자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엇박을 쪼개야 되는 느낌이어서 사실은 정지 데드리프트는 자기의 약점 구간에서 멈추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저는 최대한 하단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만 띄워놓고 멈추는 거예요. 그만큼 더 힘의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방금 영상 리플레이 해보시면은 그냥 일반 데드리프트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애가 조금씩 멈추는 듯한 느낌? 별반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게끔 저만의 미묘한 정지를 하는 거죠. 3세트 딱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세트가 3세트입니까? 네. 3세트 이상을 넘어가면은 약간 운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3세트 이상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3세트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5kg. 이번 주가 이제 근비대 구간에 한 둘째 주거든요. 그래서 근비대 구간에서는 좀 가볍게 하고 있고 이제 3주차가 지나고 4주차부터 스트렝스 구간으로 접어드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무겁게 갑니다.